아주 마음에 들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국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3, 2, 1. 정답은 4번, 눈에 들어오다. 9번 움직인다. 이제 와서 언제 시험 공부를 당하는지 이제 저 빈칸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3, 2, 1. 들어주세요. 정답은 4번 하늘인지입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2, 1. 들어주세요. 전원전공인 것 같은데 정답은 4번 대. 동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24학년 한국어문학과 몽골에서 몽골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 때도 이 뒷지대에 전공했는데 3등이었어요. 근데 오늘도 똑같구만요. 네, 감사합니다. 전 한국어 한마당 퀴즈대회 첫 번째 대회부터 참여해 왔거든요. 그리고 1등, 2등, 3등, 4등이 다 사실 했었는데 이번에도 3등을 해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학기라서 이번 대회도 저희 마지막 대회인 것 같아요. 맞출지도 모르고 그냥 네, 수업 받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행사해 주실 네, 분들도 감사합니다. 은상입니다. 제가 참여하는 이유가 이거 상이 받으면 친구랑 소고기 먹으려. 참가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진짜로 상이 받아서 오늘 친구랑 소고기 먹으러 갈게요. 이렇게 그 대회를 해주신 가천대학교 그 어벤져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대회는 제가 처음이고 마지막에 가고 싶은데요. 제가 졸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재밌었습니다. 저는 약간 대회 같은 거를 관심이 있는데 제가 미얀마에 있었을 때 대회에 나갈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미얀마에 같은 걸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하고 많아야 2번 했는데 네, 제가 그때에 결심했던 게 아, 나 한국에 가면은 대회 같은 거 나가야겠다. 상 같은 거 뭐 그런 거는 경험을 얻으면 되니까 근데 상 받았으니까 기분 좋아요. 금상입니다. 생각보다 요즘 와서 떨려요.